2020년 11월 첫째 주 저희 집 베란다 정원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밖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흐린 편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투키는 제가 한 2주 전에 분갈이를 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노란색 꽃길이는 1년 내내 꽃을 아주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호야 화분 작은 거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야를 물꽂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호야가 수경재배했을 때 좀 예쁘기는 한데 이렇게 놓았을 때 좀 수영도 예쁘고 색깔도 예쁜데 좀 뿌리를 그대로 놓았을 때도 그렇고 그냥 했을 때도 그렇고 좀 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먼저 뿌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실로 가져갑니다. 저는 제가 키운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부터 해서 점점 빨갛게 물이 들어가서 12월, 1, 2월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율마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세 개의 철쭉꽃이 있는데 오른쪽이 좀 아젤리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앞쪽이 선녀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똑같이 철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보시면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세 개 모두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이 화분은 나한송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제가 수경재배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3,000원포트를 사서 이렇게 좀 키운 건데 많이 키우지는 오래 키운 것 같지는 않고 한 2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자라 주었고 연두색이 새로 난 이 연두색 잎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홍콩 야자가 있는데 잎이 좀 특이해서 이 홍콩 야자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또 좀 잘 되는 게 알로에인데 알로에 밑에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자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자라서 이제 곧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잘 되는 게 군자란인데 지금 여기 원래 이렇게 씨앗이 달려 있었는데 제가 화분에 좀 심어줬습니다. 원래 화원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밑에다 심어주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아래쪽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은 분자란이 하나씩 나는데 제가 이게 언제 나는지는 좀 잘 모르겠고 그냥 큰 화분에 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지 않고도 분자란들을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안 예뻐진 다육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예쁘게 자라줍니다. 지금 여기 조금 시간이 돼서 루비앤드 그레이스 꽃이 지었는데요. 이렇게 한 송이씩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고무나무는 벵갈 고무나무는 제가 삽목해가지고 키웠는데 제가 삽목해서 키운 것 중에서는 가장 크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라늄이 있고 여기는 제가 삽목한 제라늄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제라늄은 이렇게 꽃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삼벤자민이 있는데 인삼벤자민도 지금 제가 삽목해서 키우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쪽에
있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소 농장인데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삽목해서 새 화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고무나무, 사철나무, 그리고 꽃길이 여기도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제라늄, 그리고 가랑코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랑코에들은 2월에서 3월 정도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랑코에도 삽목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스캔답서스, 야레카야자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만순초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해서 제가 만순초 가지고 요즘에 작은 화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집 인도 고무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벵갈 고무나무는 거실에 계속 있다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밖으로 빼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여 뽕뽕야자는 남편 사무실에 있던 것을 물고지해서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칼립투스인데, 유칼립투스는 제가 며칠 전에 새로 화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제라늄과 가랑코의 두 화분을 얼마 전 화원에서 사왔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베란다가 환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달걀 화분 만드는 거에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계속 달걀 화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걀 화분에 그림도 그려보고 저렇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제가 비를 맞고 난 다육이를 잠깐 이렇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 다육이들은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저희 집도 거리대가 있거든요. 거리대에 내놓았는데 이렇게 색이 들어서 많이 예뻐졌습니다. 여기 라일락도 물이 엄청 잘 들었고, 그리고 염자들인데 염자가 워낙 번식이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염자, 이것도 지금 원래 있던 염자에서 만들어진 염자인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염자까지 집에 이렇게 염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좀 많이 있는 게 저희 집에 꽃기린인데, 지금 이 꽃기린 같은 경우도 원래 가운데 있는 한 대에 여기 옆에 있는 가지들인데 제가 잘라서 이렇게 삽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색 꽃기린,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봤던 노란 큰 꽃기린에서 삽목한 노란색 꽃기린입니다. 자,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선인장도 있고,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위인데 마찬가지로 그 삽목한 대여 봉콩야자, 그리고 파키라 화분 두 개,
율마가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수경 재배하고 있는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즈마리 화분인데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화분인데 원래는 작은 화분이었는데 제가 근래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고사리들이 떨어져 있었고 이렇게 제가 수경 재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고무나무인데 가지치기 해서 수경 재배 후 이렇게 두 개의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초도 있고 자, 스투키 그리고 아이비 화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인삼벤자민인데요. 이 인삼벤자민은 제가 수경재배해서 이렇게 삽목을 한 아이들입니다. 인삼벤자민이니까 이 아래쪽이 인삼 모양이 될 때까지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거북알로카시아인데 이 거북알로카시아는 제가 수경재배 위해서 알로카시아를 샀을 때 그 옆에 있던 작은 알로카시아였거든요. 그런데 한 2주 사이에 많이 자랐습니다. 자, 그렇고 이 나나분이 있고 마찬가지 사랑초 그리고 여기 아이비 화분들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와인을 꽂아놓는 거였는데 저희 집 장식장 안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비 화분 거치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콩야자가 있고 그 다음 야레형 자스민이 있는데 지금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초록이 살짝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히어유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 정원 잘 구경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